방사선 치료는 강한 에너지의 방사선을 조사해 종양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시 조사선량이 누적되면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VS-PharmTech은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도 항암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암세포가 적은 양의 방사선에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VS-101. 이 VS-101은 방사선 민감제로 작용하는데 종양세포가 방사선에 더욱 잘 반응하도록 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누적 방사능 부작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암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DNA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암세포는 이러한 DNA의 손상으로 사멸하게 되는 것이죠. 암세포는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억제 효과, 노화, 괴사, 세포 자멸사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방사선 조사 시에 암세포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가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 방사선 조사와 함께 VS-101을 투여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과정을 유도해 단순히 방사선에 의한 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세포 자멸사까지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방사선 단독 조사 시에는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는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VS-101을 함께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가 방사선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방사선에 의해 활성화된 P53이 암세포가 사멸할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VS-101이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P53이 활성화되는데 이 P53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양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적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 저희는 방사선 치료할 때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항암 증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향후에 항암제를 계량신약으로 개발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에 의해 환자들의 낮아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